바른 자세에서 바른 생각이 나온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바른 자세. 네, 바른 자세. 실제로 바른 자세? 네. 평소에 자세에 좀 많이 신경 쓰시는 편이세요? 제가 신경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도 많이 아프고 기타 칠 때 제가 어렸을 때 뭐 이게 체중이 엄청 적게 나갔었어요. 62kg 뭐 이래서 80 몇에 62kg 이랬는데 진짜 말랐다. 그렇지. 그때는 일렉 기타를 쳤기 때문에 일렉을 치게 되면 얇잖아요. 얇고 이게 위아래가 좁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걸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꼬고 최대한 다리를 이렇게 다리를 꼬은 상태에서 허리를 숙여서 연주를 한 거예요. 웅크리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연주 오래 했어요. 그렇게 오래 하면 이제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가 꾸부정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는 그 뭐냐 이펙터랑 기타랑 다 들고 다닐 때였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들고 이렇게 다니니까 무겁고 힘들고 그치 짝다리 짚는 게 또 멋인 줄 알았고 그렇다 보니 이렇게,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지금도 막 허리 막 계속 아프고 이런 게 아프죠. 그럴 때 그런 때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네. 그래서 저도 일하다가 계속해서 그 엉덩이 이제 뒤로 밀착해 하고 이렇게 맞아, 딱 맞아. 이렇게 허리 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게 진짜로 그거 조금 신경 안 써가지고 디스크 온 그 주변 동료들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네 디스크가 진짜로 한 번 오면은 엄청 오랫동안 고생을 하잖아요.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바른 자세를 고쳐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게 또 참 어쩜 그렇게 몸에 안 좋은 자세가 편할까? 그렇죠. 네. 이게 몸 이제 편하니까 이렇게 몸이 편하니까 마음도 편해지는 거거든요. 약간 불편해야 생각도 약간 각성할 맞아. 수 있고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일에 집중을 하려고 할 때는 약간 살짝 공복에 딱 맞아요. 되게 뭔가 이렇게 약간 불편한 느낌이 그런 느낌의 자세로 하는 게 그렇다고 아예 불편하게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무슨 가부좌 틀고 뭐 단식하고 일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지 적당히만 그렇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 바른 자세 좀 바른 정신이 깃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이제 뭐 시험 보고 이럴 때를 봐도 완전히 막 뭐 편하게 이렇게 막 앉아가지고 막 노곤노곤한 배부른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살짝 공복 상태에서 근데 실제로 그게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왜냐하면 삐딱하거나 약간 이렇게 뭔가 기대거나 했을 때 뇌로 가는 이 그 피가 혈액량이 그렇죠, 그렇죠. 네. 배부를 때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일로 이제 피가 들어가니까. 몰리다 보니까 살짝 뇌로 배고픈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는 뇌로 최대한 피를 보내기 위해서 물구나무를 서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금식하고 물구나무 쓰니까 팽팽 돌아가는 그런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낼 수 있어요. 내 말 도울 것 같은데 네. 생각을 해보면서 역시나 중요한 건 뇌로 피를 보내는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전은 이제 체급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는데 굉장히 많이 나죠. 근데 겉으로는 거의 차이가 안 보이는 애들 누가 더 비싼 건지 이렇게 쓱 봐선 절대 티가 안 나는 애들 맞아요. 자 외관만 보면 어떤 게 비싼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죠. 사실 이렇게 보면 얘가 조금 더 비싸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뭔가 에이징이 된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빈티지한 느낌이 들고 빈티지한 느낌이 살짝 들면서 근데 딱 보면은 이 안에는 이제 마스터빌트 텍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여기도 네. 텍산이라고 적혀 있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메이드 인 그게 여기 인도네시아라고 되어 있고요. 네 여기는 USA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보면 이게 더 비싸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얘가 더 USA 비싸요. 모델이었다. 그 심지어 가격 차이가 얼마 정도 나냐면 4배입니다. 4배 나요. 4배. 그 지금 명호 씨가 들고 있는 건 312만 8천 원. 비싸죠. 81만 6천 원. 네. 네 거의 4배 차이. 네, 에피폰에서도 사실 싼 편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비싸죠. 에피폰의 그 저가 형태에서도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있는 모델이고 마스터빌트였기 네. 때문에 81만 6천 원. 그리고 USA는 진짜 비싸고. 네. 깁슨의 장인이 제작한 312만 원짜리 하이엔드 모델. 자, 이게 점수 어떻게 받았냐면은 마스터빌트 텍산 같은 경우에는 예전 어머니가 즐겨 들으시던 그런 노래에서 나오던 기타 소리. 저는 2020 에피폰 20세기 사운드 이래서 8.0, 8.0 약간 빈티지한 그런 느낌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 줬었고요. USA 텍산 같은 경우에는 보는 것에 현혹되지 말자. 저는 돈값 하는 비싼 텍산 8.5, 8.5 이게 오히려 점수는 더 잘 나왔었어요. 그 두 개가 실제로 그만큼 가격 차이만큼 사운드 차이가 날 것인지 오늘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체급 차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체급이죠. 그렇죠. USA 텍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몬테나 공장에서 만들어졌고요.
2만원. 형태는 둘 다 라운드 숄더로 동일하고요. 탑 솔리드 시트 카스프로 스탑 그리고 솔리드 마호가니로 목재도 그레이드는 다르겠지만 물론 네 일단 구성 자체는 동일합니다. 넥은 USA가 마호가니 라운드 D 쉐입 넥이고요. 마스터벨트 텍사는 60년대 슬림 테이퍼 C 쉐입 넥입니다. 너트너비는 얘는 43.8, 얘는 43.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 인디언 로럴 지판, LRBX VTC 픽업, PC맨 소니코어 픽업 이렇게 해서 약간의 스펙 차이가 난다는 점 요거를 미리 알고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운드 차이가 조금 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 뭐 또 하나의 그냥 뭐 차이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헤드의 모양이 조금 다르죠. 옆에 이제 들어간 그 볼록함이라던가 이제 걔가 더 커요. 얘가 더 길고 얘가 좀 더 잘 녹아져 느낌이. 네, 네, 더 큰 거 같아요. 자,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먼저 들으면 뒤에 게 좀 속상하니까 이거 먼저 쳐볼게요. 싼 거부터? 네, 싼 거부터. 자, E로 가볼까요? 네. E 가보겠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죠? 바로 가보겠습니다. 괜찮았는데요, 사운드? 사운드 괜찮았어요. 되게 가볍다, 이게. 유시가. 네, 가볼게요. 네. 아유. 아 이게 차원이 다른 소리가 나네. 아니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고? 4배인데 와 차이가 많이 나네.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아 진짜 이렇게 비교하는 거 너무 재밌네요. 차이가 이게 차이가 나는 거.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에는 이게 전화기에서 듣는 소리라고 한다면 이건 CD에서 듣는 소리. 갑자기 튀어나오는 앞으로 확 튀어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아니 솔직히 이게 이거 나쁘진 않다고 생각했는데 지규 시연을 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진짜 압살인데 압살? 압살이죠. 장난 아니지. 아 근데 이거 가리고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 그러게. 자 이번에 여러분 저희가 D스트로크 가리고 해볼게요. 맞춰보세요. 2번. 자, 여러분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USA인지 맞추셨나요? 너무 쉽죠? 사실 이거 못 맞추셨으면은 이거 못 맞추셨으면은 기타를 100만 원짜리 이상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그 USA가 또 피지컬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한 기타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비싸다고 무조건 이렇게 그 바디감이 센 사운드가 쏟아져 나오는 건 아닌데. 맞아요. USA 텍산이 유독 그 미들대역의 그 존재감이 굉장해요. 그렇죠. 피지컬이 으아 하고 들어오는 그 느낌이 여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거는 헷갈릴 수가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자, 아르페지오는 그냥 제가 보여드리고 바로 비교할게요. 네. 자, USA입니다. 그죠? 중음역대의 존재감이 아예 다르죠. 완벽하게 진짜 다르다. 많이 다르다. 진짜. 앰프 들어볼게요. 근데 가격 차이가 4배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짱짱하다 얘. 와 이거 뭐지?
그 미들의 밀도감이 네. 엄청나요. 압이 엄청나죠. 터질 것 같은 근육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번에는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가 좋아요. 좋은데 조금 전에 들었던 것만큼의 해상도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어떤 EQ 대역으로 보자면은 이쪽은 미들 쪽이 진짜 꽉꽉 들어찬 느낌인데 맞아요. 이쪽은 거기 비해서는 약간 공갈빵 같은 느낌이 있고요. 맞아요. 근데 뭐 그 자기 가격대에 80만 원짜리의 그냥 그런 피지컬과 들을만 합니다. 네, 그런 사운드를 보기에는 손색이 없어요. 그때 8.0, 8.0 충분히 받을 만큼의 그런 점수기는 그런 사운드기는 한데 얘랑 같이 붙여놓으니까 피지컬 차이가 이제 좀 많이 느껴지는 네. 것 같아요. 네. 자,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얘도 충분히 저음역대가 괜찮습니다. 그죠? 바로 바꿔서 들어볼게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나네. 네 많이 나요.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약간 동네에서 힘자랑 하다가 천하장 삼았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맞아요. 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바로 우리 또 그런 거 한번 해볼게요. 그 비교 한 줄평 있잖아요. 아 비교 한 줄평 좋습니다. 저번에 예전부터 계속 했었던 네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뭐 그렇게 드릴게요. 아 벌써 먼저? 저는 소년장사 천하장사 이렇게 아 소년장사 천하장사 네. 아 뺏겨버렸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길거리 스테이크 호텔 스테이크 알겠습니다. 네. 둘 다 이게 그 뭔가 고기 같은 스테이크예요. 그런, 네, 피지컬은 스테이크예요. 있긴 있으나 네. 네 이건 뭔가 약간 좀 스트리트푸드 그렇죠 스트리트푸드 느낌으로 먹을 수 있는 이건 약간 좀 고급스럽게 맘 잡고 먹어야 하는 그렇죠. 그런 느낌의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네. 가격이 길스 호스 네. 길스 호스 자 이렇게 오늘 텍산 USA와 마스터벨트 텍산 같이 비교 시연을 해봤는데요. 같은 모델 겉으로는 보이기에 이렇게 차이가 없는데 목재와 어떤 등급에 따라서 그렇죠. 이렇게까지 사운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는 아 역시 기타를 하긴 참 신기해.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소리 차이가 나는지 참 비싼 것들이 비싼 이유를 깨달을 때마다 약간 좀 빡쳐요? 빡쳐서 했잖아. 아이씨 별 차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차이가 그렇지, 나. 그렇지, 어쩔 그걸 수 없이. 느낄 때마다 뭔가 아 이게 그렇습니다. 맞아요.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빡치는 거죠 이제. 네, 저희가 리뷰어기 때문에 저희는 비싼 게 다 많이 만져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타격감이 훨씬 더 커요. 맞아. 좋네. 아유, 사는 사람 좋겠다. 사는 사람 좋겠다. 내 건 아니지. 그렇죠. 자 오늘 이렇게 텍산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번에도 붙이면 붙일수록 재밌는 싸움 구경 네. 계속해서 준비해서 이렇게 비교 시연 네, 컨텐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